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더 글로리 공식 인터뷰에서 악당들은 서로 싸우고 모두 엮여서 파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액션이 많지는 않았는데 파트 2에서는 강렬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장인물들의 광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강렬한 싸움의 시작은 누구부터일까요? 문동은은 하도영이 비단 날개짓을 일으켜줄 거라고 했기에 시작은 하도영부터겠죠. 하도영은 박연진의 불륜과 예솔이와 전재준의 관계까지 알게 됩니다. 그의 분노와 함께 전쟁은 시작될 텐데요. 하도영은 전재준에게 예솔이를 절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전재준도 슬슬 분노가 올라오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누군가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죠. 법적으로 하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전재준은 하도영과 박연진을 이혼시키면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피를 보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파트 2 예고 영상에서는 덤프트럭으로 밀고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공사판 옥상에서 누군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전재준이나 하도영이 유력해 보이죠. 대체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기에 다들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 파트 2에서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문동훈의 엄마 정미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봅니다. 파트 2 예고 영상을 보면 정미희는 파트 1의 모습보다 많이 부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박연진이 돈을 건네줬겠죠.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문동훈이 굴할 마음이 없어 보이자 그녀를 괴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친엄마라고 생각했겠죠. 문동훈도 정미희를 복수의 대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적입니다. 여기서 정미희란 캐릭터를 살펴보면 그녀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돈을 받자마자 염색도 하고 옷도 사고 바로 질러버린 모습이네요. 정미희는 박연진 엄마에게 한 번, 그리고 박연진에게 두 번째 돈을 받았습니다. 정미희는 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보이죠. 그녀가 약을 끊지 못하듯이 저런 큰 돈을 받는 것에도 중독이 됐겠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을 겁니다. 박연진은 정미희에게 문동훈을 괴롭히라는,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을 벌이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미희는 이미 돈은 다 쓴 것처럼 보이고 목표인 문동훈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죠. 문동훈이 근무하는 곳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 바로 하예솔입니다. 예솔이는 담임이 문동훈, 부모님은 하도영과 박연진, 할머니는 무당집 브로커, 결정적으로 진짜 아빠는 전재준입니다. 예솔이에게 사건이 생기면 이들 모두가 한 번에 엮이게 되죠. 하도영이 예솔이를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전재준은 그래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전재준을 정미희가 폭발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까요? 정미희는 박연진의 명령으로 문동훈을 괴롭히기 위해 학교 주변에 맴돕니다. 그러다 박연진이 학교에 오고 딸인 예솔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솔이의 아빠 하도영도 보게 되죠. 정미희 시선으로 바라본 예솔이의 부모는 매우 돈이 있어 보였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돈에 미쳐있는 정미희는 예솔이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죠. 박연진은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고 말했었는데 본인의 악행으로 딸 예솔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정미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이런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바로 더 글로리 최악의 악당 박연진의 엄마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박연진 엄마는 당초에 문동훈을 제거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건드린 정미희를 타겟으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문동훈 엄마와 박연진 엄마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펼쳐집니다. 예솔이는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예솔이가 납치당했었다는 것을 전재준이 알게 됩니다. 전재준은 예솔이가 위험에 처했던 것에 대해 하도영과 박연진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예솔이를 데려옴에 있어 법적 싸움이고 이혼이고 뭐고 없게 된 거죠. 딸을 데려오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피를 묻히는 행동일지라도요. 그런데 예솔이에 대한 사랑은 하도영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도영은 자신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예솔이가 잠시 사라졌을 때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내가 예솔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요. 전재준이 피의 싸움을 각오하고 달려들 테고 하도영도 그 싸움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군가 공사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싸움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문동은은 정미희가 일으켜준 날개짓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